안녕하세요. 극단 노을 예수 감독을 맡고 있는 오세곤입니다. 연극계에서는 번역도 하고 연출도 하고 그리고 예술 감독이라는 그 현직의 직함을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. 현역 오세곤입니다. 저작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거의 컨설턴트 역할을 갖다 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뭐 희곡 작가 협회하고도 극작가 협회죠. 극작가 협회하고도 같이 그 저작권에 대한 세미나도 같이 한 적이 있었고, 그다음에 이제 저작권을 갖다 좀 연극계에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변호사님들하고도 좀 같이 협조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, 뭐 논문도 하나 썼고 그런 있습니다. 일단은 내가 번역자로서 허락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. 그런데 원작자의 허락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 내가 하라 말아 그럴 수는 없다. 나는 내가 허락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제 번역 저작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고, 원작자 허락을 받는 것은 거기서 해야 되는데, 그걸 하겠다 할 때 협조를 해줄 수 있다. 왜냐하면 번역자 프로필이 필요하니까 그런 협조를 해줄 수 있다.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결도 시켜주고 에이전시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. 아직 초보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법도 약합니다. 무대 장치라든가 뭐 의상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컨셉들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, 특히 그 부분 더 무시가 되고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, 물론 너무 제작 현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들을 하지만, 저는 정말 위축이 좀 될 정도가 돼갖고 고민들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. 위축을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너무 지금 개념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자꾸 충돌하는 것도 나쁠 건 없거든요. 자꾸 충돌하면서 어떤 사례가 쌓이는 거고, 충돌하면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서 서로 고민해가면서 하나의 그 좋은 접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